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군수구청장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올해도 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별 현안은 물론 교육청의 협의 안건도 올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군수구청장과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한 각종 교육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서구와 미추홀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도서관과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등 학교 시설 개방을 건의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그 주택과 그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요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몇 면이라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노력과 소통, 협의를 통하여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올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관련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안전, 이용자 사고, 시설 관리 문제 등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단위 학교로 구성된 학교 시설 개방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옹진군은 주민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폐교 부지 매각과 함께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의 관외 고등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북도면의 폐교와 또 영흥면에 있는 폐교, 또 그리고 덕적 초등학교에 있는 관사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부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매각 검토를 좀 해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민관, 학,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폭력 예방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